그리고 정신없잖아요. 네. 아니 일단 첫 곡으로 들려주신 곡이 이 곡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시카 알바라는 배우 있잖아요. 그 틱땡 챌린지 영상에 이 노래를 사용한 거예요. 그래서 발표한 지 3년 만에 글로벌 역주행을 해가지고 정말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. 아마 유저분들이 전 세계 유저분들이 지금 아, 이 노래 주인공이 이분이시구나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제가 2016년에 발매했던 EP의 첫 곡인 컬러스라는 곡이었고요. 원래는 아카펠라 곡이에요. 루프 스테이션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곡이죠. 네네, 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밴드 버전 편곡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송에서 네네.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밴드 버전으로.